안녕하세요. 공가시망 농장입니다. 거기도 예, 거기서 이제 막 오늘의 이쁘게 막 영상은 해야지. 대파 심는 방법, 손잘 받지 말고. 89세 할머님이 시범을 보이는 잘 받아. 영상입니다. 예, 봄에 대파 씨를 내가 접는 식으로 하우스에서 손에 이렇게 잡는 그 그게 중요하다. 프로그에다가 심었어요. 반대로 한 20판 정도를 심었는데 이웃들한테 다 도와주고. 지금 일곱 판 정도 남은 것을, 오늘, 그, 서울에서 친구들 두 명이 왔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잘 들어가. 걔들한테 시켰어요. 내가 하도 바쁘니까, 대파 심을 시간이 없어요. 여기까지 덮어. 그래서, 지금, 서울에 있는 애들한테 이 대파를 심으라고 시키니까, 호미질이라는 게 굉장히 서툴러요. 호미 잡는 방법부터, 손에다가 이 덮어. 흙, 뭐, 긁어모으는 거, 땅 파는 거 하나도 이제 할지 좀 몰라요. 근접이 굳은 것 같아. 생전 처음 심어보는 대파 심는 방법인데 아무래도 좀 어색하고 그랬거든요. 지금 심는 것도 옆에다 누구 호미 찾나 봐. 너무 간격이 좀 이제 총총하게 심고 있어요. 이렇게 심으면 안 됩니다. 심을 때 대파를 그 호미를 플러그에 한 세네 개씩 들어있는데 두 개씩 나눠서 심어야 됩니다. 할머니가 89세 가르쳐 된 주셨어. 할머님, 평생 농사를 지어오신 할머님이 도와주러 오셨어요. 할머니가 도와주러 이제 오셨는데 예. 지금 할머님이 등장입니다. 대파 심기 달인 할머니가 이제 등장하셨습니다. 이제 아원을 어머니 이제 바라보시는 주먹에 지붕이 없네요. 할머님이신데, 배에서 이를 지금도 손에 못 놓고 계세요. 심었는데 많이 심으면 안 돼요. 대파 그렇게 심는 거 아니요? 그렇게 바람이 얘기하시는 심으면 거예요, 안 돼요. 지금. 대파를 이렇게 뭐 100개 심으면 어찌게. 그래가지고 널찍하게 너무 호미로 간격을 넓게 했다. 널찍하게 지금 땅을 파고 대파를 심을 할머니 또 자리를 경험이 나보다 파고 많으셔. 계십니다. 평생 이거 하시는데. 그래서 완전 프로그에서 대파 모종을 빼서 두 개씩 나누어서 심고 계십니다. 예, 지금 이 대파를 심고 바로 물을 줘야 되는데, 내일 비가 온다 그래서, 비 오기 전에, 대파를 심고 있습니다. 지금 전다 심고 나서, 물을 줘야 되는데, 비만 오면은, 물안 줘도 되거든요. 그래서 모든 농작물은 심을 때, 풀은 알지? 농부들은 한 일기예보를 한 일주일 전 거를 미리 보고, 자꾸 풀을 날씨를 잘못 예보를 보고. 미리 보고 나서 농작물을 심는 것이 아주 지혜로운 농사 방법인 것 같습니다. 대파 모종을 그 위에를 잘라서 심는 사람들도 있고요. 괜찮아요. 이렇게 심어도 되고, 위에 잘라서 심어도 되고. 이게 대파가 참, 어떨 땐 굉장히 비싸고, 어떨 땐 똥값이고 그러거든요. 모든 농작물이 다 그래요. 근데 사 먹으려면 비싸고, 내가 팔으려면, 똥값이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농촌에서는, 어떤 식거래들을 많이 하고 있죠. 대파, 뭐. 참, 대파에 대해서 참 올해 많이 많았죠. 뭐, 대파 한 단위 850원이라는 농 해가지고, 참, 농민들의 마음을 많이 아프게 한 그러한 기억들도 있습니다. 간격을 넓게 하죠, 지금은. 이제 할머니가 앞으로 시키니까 할머니한테 저잘 배워 감사해. 간격을 넓게 했는데, 이게 원래, 로타리를 치고, 땅이 부드러운 상태에서, 심어야 되는데, 지금 트랙터가 딴 데로 가 있어가지고, 그 로타리를 못 치고 내일 비가 온다니까 급히 이거를 대파 모종을 심고 있습니다. 잘들 심으셔 이거 맞아. 나 빨리 또 갈게요. 보통 이거 잘 가정에서는 받으셔. 이게 105구짜리 프로그인데 한 판만 심어도 다 먹는데 한 이게 7판 정도 되니까. 이거를 가지고 충분히 이웃과 나눠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비가 와가지고 심고 나서
하루 지나서 그 모습입니다. 비가 오니까 이렇게 대파 모종들이 바로